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제비의 비행 거리가 엄청나다라고 하는 그런 동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께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장거리 비행을 하는, 그래서 세계 최장 비행 신기록으로 기록이 된한 새의 놀라운 비행에 대해서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예, 경향신문 기사고요. 예, 도요새가 알래스카에서 뉴질랜드까지 세계 최장 기록 비행을 한다. 뉴질랜드에서 한국에서 날아와 서해 갯벌에 머물렀던 철새, 큰 뒷부리 도요새가 알래스카부터 뉴질랜드까지 한 번에 1만 2천km를 비행했다. 야, 엄청나죠? 그래서 이 조류 연구가이신 주용기 전임 연구원께서 이동 경로를 보내오셨다고 하는데, 9월 18일 알래스카를 출발해서 9월 27일 오후 9시 30분쯤 뉴질랜드에 도착할 때까지 약 1만 2천km 이상을 한 번도 쉬지 않고 비행한다. 대단. 총 비행시간은 224시간. 오, 근데 224시간 동안 1만 2천km 간다는 엄청나네. 그죠? 그래서 뉴질랜드 온라인 매체에 따르면 기존의 철새가 한 번에 가장 멀리 이동한 기록은 2007년에 이것도 도요새네요. 큰 뒷부리 도요새가 세운 1만 1,100, 680이었다. 그래서 8일 동안 쉬지 않고 날아서 알래스카에서 뉴질랜드까지 이동한다. 여기서 여기까지요. 여러분, 12,050km네요. 와, 엄청납니다. 여러분, 알래스카 여기서. 야, 상상을 초월하는 거리네요. 그죠? 야. 그다음에 또 이쪽으로 우리나라에도 오나 보죠? 4월. 남쪽으로 갔다가, 그죠? 남쪽으로 갔다가, 예, 이쪽으로 갔다가, 또 북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되나 보네요. 근데 북쪽으로 갈 때는 이렇게 들렀다, 한국에 들렀다 가나 보죠? 그래서 전체 이동 거리로 보면 큰 뒷부리 도요보다 더 멀리 나는 새들도 있지만, 한 번에 쉬지 않고 비행하는 것으로는, 아, 그렇구나. 전체 이동 거리로 보면 큰 뒷부리보다 더 멀리 나는 새들도 있대요. 그런데 한 번에 쉬지 않고 비행하는 걸로는 얘가 최고래요. 근데 평균 몸 길이가 39cm밖에 안 된다네요. 와. 진짜. 근데 세계 자연 보호 연맹의 멸종 위기종 목록인 적색 목록의 준위협 범주로 분류되어 있다. 보호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여기 보니까 갈색 뜨도 있네요. 갈색. 이건 우리나라에서 발견됐대요. 충남 서천 갯벌에서 확인됐대. 와. 여기 보면 이 식별표 같은 게 붙어 있네요. 그죠? 여기에 다리에. 여러분, 그죠? 그래서 푸코로코로 미란다. 이름이 지금 있다. 도요 물대새 센터는 뉴질랜드 오클랜드 남동쪽에 있는 테임즈 갯벌에서 서식하는 도요 물대새를 조사하고 생태 관광 활동을 진행하는 곳이다. 그래서 여기서 포획을 해가지고 개체 식별을 위한 가락지와 그다음에 또 GPS겠죠? 그거를 추적 장치를 달아서 보낸 결과 큰 뒷부리 도요의 위대한 비행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게 개별 식별 번호 4BBRW라고 돼 있었어요. 왼쪽 다리 하단에 이두 개의 그저 가락지, 하얀색 링, 붉은색 링, 그다음에 또 여기 식별표, 가락 뭐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여러분 이게 다 이제 뭐 경유지마다 이렇게 그죠? 그 하나씩 이렇게 끼웠나 보죠. 재밌다, 그죠? 그래서 3월 28일 뉴질랜드에서 출발해 가지고 4월 4일 한국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행거리, 여기도 9,450km입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이것도. 여기 9,450km를 여기 또 와서, 여기서, 해서 조금 여기서 또 머물렀다가 또 이렇게 가는 거죠. 이야, 진짜. 엄청나네요. 엄청납니다, 그죠? 아마 인간이라면 9,450km 가려면은 얼마 걸립니까? 엄청 걸리죠, 그죠? 이야, 새, 위대하네, 진짜. 그래서 큰 뒷부리 도요는 한국에 도착해서 5월 21일 한국을 떠나기 전까지 서천 갯벌에서 9일과 11일 두 차례에 걸쳐서 확인이 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한국을 떠난 큰 뒷부리 도요는 6,250km를 날아 5월 26일 번식지인 알래스카에 도착을 했고, 이후 다시 1만 2,000m를 날아서 뉴질랜드로 돌아갔다. 그래서 뉴질랜드에서 한국을 거쳐서 알래스카로 갔다가 다시 뉴질랜드로 가는 건총 2만 8,000km. 어마어마합니다. 야, 그죠?
그래서 동아시아 대양주 이동 경로란 한국이 속한 동북아와 동남아, 호주, 뉴질랜드 등 대양주를 잇는 철새들의 하늘길이다. 그래서 이 경로를 통해서 이동하는 철새는 총 492종이나 된다고 합니다. 야, 그래서 한반도를 지나는 도요 물대새들은 남쪽에서 올라와 서해 갯벌과 내륙의 하천 등에서 영양을 보충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신기록을 세운 큰 뒤풀이 도요처럼 번식지인 알래스카, 시베리아 등지로 떠나는 경우가 많다. 야, 그러니까 알은 알래스카나 시베리아처럼 이 북쪽에서 그냥 추운 데 가네요. 그쵸? 거기에 아마 먹이가 많은가 보죠. 그래서 조류 학자들은 동아시아 대양주 이동 경로를 포함해서 지구의 남반구와 북반구를 오가는 철새 이동 경로를 여러 개의 하늘길로 구분하고 있는데, 태평양, 뭐 북남미 하늘길 이런 것도 있고요, 서아시아, 동아프리카 하늘길, 그리고 여기에 지금 동아시아 대양주 뭐 하늘길 이런 것처럼 해서 총 9개의 하늘길로 구분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재밌습니다. 그리고 동아시아 대양주 이동 경로, 우리의 그죠? 이 이동 경로. 예, 철새 보호를 위한 국제기구가, 바로 사무국을 인천 송도 국제도시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생겼네요. 야, 부리가 긴거 보니까 갯벌에서죠. 뭐, 갯전이 같은 거 잡아먹기 참 좋은 구조인 것 같죠? 그죠? 아니면 뭐, 숲속에서, 그죠? 이렇게 나무에 있는, 파고 들어가 있는 애벌레 같은 거 잡아먹기도 유리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그죠? 예. 다음에 뉴질랜드 현지 언론과 영국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이 새는 2개월여 동안 알래스카 갯벌에서 조개와 벌레 등을 잡아먹다가 알래스카 남부를 출발해서 최대 시속 88.5km로 비행을 해가지고 태평양을 가로지른다. 그래서 이번에 이동 경로가 확인된 큰 뒷부리 도요는 도요 물대새 센터가 포획해 가락지와 추적 장치를 단 20개체 중 4개체라고 합니다. 생태 그 통로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 알수 있습니다. 대단하죠? 그죠? 재미있는 기사입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도요새가 최장 비행 기록을 세웠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리고요. 내일 또더 재미있는 정보로 여러분 찾아볼 테니까요. 예. 시청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해주시면 저에겐 큰 영광이니까 해주시면 정말 무한 영광이 있습니다. 자,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하시고요. 이상, 온브레인TV의 서가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